고품격 글로벌 토크쇼 선미의 쇼타뷰. 자, 오늘은 건물 사이가 아닌 가요계에 활짝 핀 장미꽃 우리 하이키랑 같이 쇼타뷰 시작! 둘, 셋! 걸어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오! 너무 상큼하다. 기분이 너무 상큼해요. 한 명 한 명씩 소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키 서열 1위 리더 서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키에서 비타민을 맡고 있는 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염한 슈가걸 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귀여운 막내 예리입니다. 아니, 혹시 뭐뭐 하는 뭐뭐입니다. 이 수식어 누가 지어준 거? 저희가 각자 알아서 지었어. 각자 알아서. 되게 진취적이다. 왜냐면 이런 거 보통 회사에서 지어주잖아요. 혹시 죄송한데 쇼터뷰가 반말로 진행이 돼요. 알고 있는데요. 리나 왜 벌벌 떨어졌어? 아까부터 계속 반말 괜찮아요? 괜찮으실까요? 나는 괜찮아. 우리 또 괜찮아. 옷을 올 때 오늘은 어떤 예쁜 옷을 입고 오실까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양갈래를 하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 오늘 하이키 멤버 같아 보이려고 좀. 그래서 정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오. 우와. 진짜 약간 어쨌든 뭔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또 너무 동떨어져 보이면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인기가요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 그 계단 앞에서. 진짜 그때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했었어? 키가 엄청 크다. 근데 혹시 그래서 하이키야? 하이키의 정확한 뜻은 그 영어 슬랭어 하이키라는 팀명에서 착안한 뜻인데 좀 강인하고 당당한 멋있는 살짝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팀명. 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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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뭐 키 얘기 나온 김에 다들 키가 어떻게 돼? 나 사실 하이키 진짜 신고 왔거든. 신고 왔는데 이렇게 섰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나는 진짜 무슨 벽돌 하나에 올라탔는데.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돼? 나는 172cm. 나이스! 나이스! 72? Good girl. Good girl. 프로필은 169인데 이제 실제로는 한 68. 오. 점 몇 정도? 그래도 큰데. 그럼 휘선은? 169. 오! 와! 169. 자, 그럼 예리. 오. 막내 예리. 엄청 나요. 하이키 중에 하이키. 맞아. 오. 우린 로우키. 아직 하이키 중에 하이키. 아직 ING. 진짜로? 에. 아니, 며칠 전에 그 병원에 갔더니 와, 농구 선수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몇 살인데? 이제 20살 됐는데 성장판이 아직도 열려있다고. 너무 부럽다고. 지금은 한 173 정도인데 더 크겠네? 4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금지를 하나 내렸어. 기지개 금지. 맞아. 그만 자라나라고. 이제 곧 169인 우리도 깔창을 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키 커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불편한 거? 아, 엊그저께 행사를 해서 비가 와가지고 천막을 쳐주셨는데. 와! 천막을, 춤을 추도 천막 계속 손을 쳐가. 맞아. 아팠어. 진짜 아프겠다. 나는 진짜 그 행사하는데 천막을 그냥 드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언니들은 몰랐겠지만 그 뒤에서 진짜 천막을 이렇게 드는 거 아, 나는 뭣도 아니네. 그렇네. 깜짝 놀랐잖아. 자, 그럼 또 사실 하이키 하면은 우리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네. 진짜 이게 뭔가 가사가 너무 좋고 또 가사에서 받는 위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 건사피장을 그 미추가 되게 요즘 나에게 힘이 되는 곡이라고 말하는 걸 봤어. 나 이름을 듣고 진짜 울었어요. 위로를 받았어, 위로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래서 회사에 부탁해서 챌린지 한 번만 찍게 해달라고 해갖고 연결해서 직접 찾아뵀어요. 그래서 앨범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시던 다음날 음악방송에 음료수를 막 이렇게 사주시던 막 우리에게 응원을 막 이렇게 해주시던 근데 미주도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 왜냐면 정말 되게 소중한 말 한마디로 이렇게 소중한 후배들이 또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미주한테 영상 편지. 선배님, 여태까지도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이키란 그룹으로 뭉치게 된 거야? 우린 살짝 어벤져스 같은 팀이거든. 왜? 우리는 원래 다 다른 회사에 있었어. 아, 다른 회사 연습생? 다른 회사, 다른 회사에 연습생으로 있다가 모여서 데뷔하게 된 그룹이거든. 하이키 데뷔를 위해서 모인 팀. 그러면은 리나는 어디 있었어? 나는 WM 엔터테인먼트에서 약 6년 정도를 하고 6년? 그리고 하이키가 데뷔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난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자켓 촬영을 했어. 와, 근데 일주일 만에 자켓 촬영을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게 이미 6년 동안 연습했으면 맞아. 완성이 돼 있었겠네, 데뷔를 위한. 맞아. 그럼 우리 서인은 어떻게? 나는 YG에서 나는 6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3년 정도. YG에서 3년을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 휘선은? 나는 조금 유명한 회사들을 여러 곳 체험해봤어. 되게 궁금한 걸 참지 못하거든. 희서야, 너답다. 말할 수 있는 거 세 개만 말할게. 서스뮤직, 더블랙 레이블, FNC. 우와. 되게 굵직굵직한 곳만 체험을 했구나. 맞아. 오. 9년 정도 했어. 어? 9년 정도 했어. 9년? 연습생 생활 만 9년을 한 거야? 9년 반? 5학년 때 시작했거든. 그래서 자꾸 3년이 짧다고 말하는 거야? 너무 얇아. 우리 369거든. 맞아, 369야. 아, 힘들다. 아, 힘들다. 그럼 우리 막내 예리는? 나도 굉장히 짧은 3년 있었는데 JYP. JYP. 나의 집이었어. 아니에요. JYP에서 3년. 1위 연습생이었어? 공채로. 공채로 들어갔어? 와. 진짜 JYP 공채 1위 진짜 어려울 텐데. 공채 1위 출신이 또 몬스타엑스. 그 션우님? 그분도 공채 1위 하셨. 그 대단한 걸 너가 했다. 진짜 대단한 건데.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누나. 대단한 사. 그니까. 대박. 아니, 그러면은 또 가수의 꿈을 꾸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들에게 약간 각 회사의 공략법 같은 걸 알려줄 수 있어? 난 근데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막 열심 막 열정 파워 이것보다는 살짝 좀 느릇하고 거기에 살짝 난 멋있어 그게 들어가야 돼. 그런 바이브, 그런 마인드가 일단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그 회사를 좀 공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리는? JYP 공략법. 난 무조건 열심히 했지. 열정이지. 열정이 뭐든지 하겠어. 뭐든지 하겠어. 이렇게 했지.
정답. 그랬지. 정답. 열정. 제이핑 그래. 어. 그리고 그 약간 좀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잠깐만, 그럼 WM은 어떤? WM은 약간 공략법. 여긴 공략법은 좀 일단 화장기 같은 게 좀 없어야 돼. 약간 두루뭉실하고 조금 얘를 춤을 춘다면 뭐 오마이갓 선배님처럼 막 이런 거 하는데 약간 동공이 풀려 있고 아. 약간 어딘가를 찾고 조금 약간 뭔가 되게 잘한다. 뭐 이런 순수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순수한데 굉장히 열심히 이런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리나가 나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근데 WM이면은 오마이걸 친구들을 더 좋아하지 않아? 유아야! 유아야 승희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하지 근데. 아니 사이렌. 근데 그걸 정말로 봤어.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혹시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 와우. 와우. 대박. 가보자미. 가보자미. 어떡해. 아, 나 너무 가보자미. 가보자고. 가보자고. Can't you see that boy? 나 심지어 이거 사인을 혹시라도 시킬까 봐 어저께 연습했거든? 근데도 나 틀렸어. 너무 긴장했나 봐.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자 우리 하이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건강미 이게 있잖아. 그래서 뭔가 하이키한테 맞춰서 게임으로 만들어봤어. 오! 좋아. 그리고 MVP 뽑을 거야. 오! MVP?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지? 열정 볼 때가 하이키를 위한 게임. 하이키가 되게 상큼하잖아. 그래서 오렌지 게임을 준비해봤어. 와, 라임! 저를 외쳐주면서 손으로 오렌지를 만들고 다음 사람, 지목! 하면은 지목 당한 사람은 더 큰 오렌지를 만들어야 돼. 나부터 할게.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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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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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어? 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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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 누구한테 다 준 거야? 응. 이게 얼마나 커질지가 되게 궁금하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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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 어떻게 해야 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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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 나야? 예린이. 아. 여기까지 날라. 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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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한테 던진 거야? 언니. 기사한테 던졌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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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 오렌지! 오! 이게 나지? 나지? 아, 아. 레이나! 아, 이마, 이마. 엄청 커, 엄청 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못 된다, 못 된다. 오케이. 무서워. 오렌지!
오우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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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진짜 이렇게 크게 보내주면 여기 야 너 할 수 있어 힘이 세다 다음 게임 뭐냐면 질문 스쿼트야. 스쿼트? 스쿼트가 뭐더라? 룰을 알려줄게. 내가 질문을 할 거야. 그러면 올라오면서 대답을 하고 또 답을 할 동안 나머지 멤버들도 계속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야, 스쿼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앞사람이 대답을 해야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사람이 시간을 끌 수도 있어. 근데 또 안 끌면 좋겠지. 멤버들을 위해서. 멤버들을 위해서.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 하이키. 근데 제가 지금 하이키랑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어본 결과 멤버들을 위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간다. 시작. 시작. 간다. 나부터 하지? 자, 음식이 들어간 노래 다섯 곡. 와! 내려가. 빙수의 팝빙수. 어허.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리고. 그리고. 내가 만든 쿠키. 쿠키. 그리고. 캔디! 당신을 사랑해, 캔디! 그리고 잠아볼까? 머릿속은? 아! 막 그러니까 잠아볼까? 막 우리 캐치앤릴리즈 하이키 캐치앤릴리즈 다시 끝났다 잘하네 자, 다음 갑니다 색깔이 들어간 노래 다섯 곡 색깔이 들어간 노래 다섯 곡 선미 선배님 보랏빛 밤이랑 빨강 어렵다 보랏빛 밤 한 곡 하셨어요 지금 아 레드벨벳 선배님 빨간 맛 빨리 생각해 주길 바래 피서 지금 힘든데 난 괜찮아 많아 되게 많아 생각해봐 보랏빛처럼 보랏빛 향기 보랏빛 향기랑 나 오늘 박자가 느리게 빨리 자 그 아유 선배님 블루밍 맞아 이랑 생각해봐 와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일부러 일부러 이러는 내가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언니 우리 싫어해요? 딩하 ESID 선배님 핫핑크 맞아 일부러 했다 됐다 언니야 진짜 귀여워 자 내려가요 다음 네 자 아홉 명 이상 그룹 다섯 개 우와 언니 진짜 최악인 문제구만 와, 인물을 선배님 세븐틴 자, 그 다음에 아홉 분 예리 어떻게 예리 어떻게 약간 숨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심박수 아홉 분 많아, 되게 많아 생각해봐 트와이스 선배님 트리플 S 선생님 자, 그 다음에 그 라라라라라 캡콜러스 선배님 그 다음에 맞다 NC 선배님 like a sticker 오케이 자 예리 와 드디어 예리 드디어 예리 예리야 내가 길게 말할 거 예리야 사담한
하고 있자. 너 조금 쉬자. 얘 지금 뜨거워요. 아, 얘 지금 뜨거워. 자기라. 앞 멤버들이 되게 오래 걸렸어. 그치? 계속 하고 있었지. 맘대로 해. 자, 외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 다섯 개. 그룹 다섯 개. 아, 외국인. FX 선배님. 오.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아, 다시. 아, 예, 얘라. 그렇지. 춤한번 추고 갈까? 신난다. 신난다. 자, 외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 NCT 선배님. 그래, 출연하는 선배님.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너 난 잠시 말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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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누가 있지? 블랙핑크 선배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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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누가 있지? 누가 있지? 만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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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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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븐틴 선배님. 오케이. 정답! 자, 괜찮아? 호흡 좀 골라. 이제 MVP 뽑을 건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MVP일 것 같다. 내가 MVP일 것 같다. 난 받고 싶어. 아... MVP는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지. 맞아, 맞아. 부인은 나지. 그게 나지. 언니들도 해요. 아니, 진정한 MVP는 조용히 하는 거지. 역시 YG 스타일. 그래. 그러면 내가 뒤에서. 야, 보고 있어. 그래. 우리 이렇게.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소리가 나는데 전 아닌데요? 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안 돼. 무슨 소리가. 언니, 이어폰이에요?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미안해. 다시. 좋아, 너무 좋아. 다시. 이어폰.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고 했어. 맞네. 자, 오늘 우리 이 쇼터뷰를 보고 있을 마이키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응. 마이키! 아, 오늘 우리 이렇게 선미 선배님의 쇼터뷰에 나오게 됐어.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어땠어? 나왔어. 나 오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을게. 우리 나중에 만나고 난 여기 좀만 더 있을게. 자, 우리 하이키 쇼터뷰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이키 화이팅! 화이팅! I love you. I love you. 자, 옥천 여신. 일단 옥천 여신이면은 그 옥천 중학교. 네. 그때 그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안 돼. 중학교 되게 안 돼. 중학교 사진이기만 해. 나 진짜 나갈 거야. 뛰쳐 나갈 거야. 안 돼. 잠깐 뭔데? 잠깐 타임. 우리끼리 볼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